손목 구조에 대해서 제꼈다가 나오고 제꼈다가 나오고 몸 쪽으로 세웠다가 바깥쪽이 있더라도 그 두 가지 손목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손목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 그립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께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교육할 때 기준이죠. 제가 교육할 때 이제 스윙을 단계별로 나눠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립, 그 다음에 스윙의 크기, 그 다음에 어떤 손목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단계 스윙, 제가 타점 앞에 있는 걸 1단계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이죠. 1단계, 이렇게 손목이 열어 젖혀지면서 그립이 돌아가고 손목이 닫아지면서 그립이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게 그립이 돌아가는 구간에서는 그립이 돌아가는 구간에서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는 구조가 나와요. 뒤로 발라당 제껴지고 발라당 젖혀지고 이런 어떤 스윙이 나오죠. 결국엔 이런 상태에서 손목이 조금밖에 안 써진다. 조금밖에 안 써진다. 더 많이 쓰려고 하다가 이제 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립이 돌아가면 포인트 쪽으로 돌아가거나 백핸드 쪽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그립이 준비 그립에서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손목은 많이 써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작은 스윙이라고 했을 때 조금씩 이제 스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에서 스윙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면 돼요. 정말 심플한 거예요. 제가 이 작은 스윙부터 조금씩 키워볼게요. 이렇게 좀 더 크게 하고 좀 더 크게 하고 좀 더 이제 팔꿈치를 조금씩 더 열죠. 그럴수록 점점 더 스윙이 커지는 겁니다. 좀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오버디 스윙까지 스매시 동작까지 이제 왔네요. 그렇죠? 더 작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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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 작은 스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립이 어쩔 수 없이 이 관절각 자체가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립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봐서 그립이 좀 돌아간 상태에서 손목이 열어 젖혀지고 닫아 젖혀지면서 이런 힌지 동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스윙이 이제 커지는 제가 이제 2단계 스윙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가르칩니다. 2단계 스윙에서는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이 내 몸 쪽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 쪽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어깨를 빼서 뭐 들어가서 더 크게 뭐 3단계 쪽으로 들어가서 스윙을 해도 결국에는 손목이 세워지는 동작까지 반드시 나왔다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몸 쪽으로 손목이 세워지는 걸 불변한 겁니다. 이 코킹 되는 동작이죠.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좀 이제 손목이 몸 쪽으로 세워졌죠. 그렇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에서 이제 스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 더 떨어져도 당연히 괜찮은 거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작은 동작에서 그립을 돌리는 작은 동작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스윙을 하다가 동작이 이제 좀 커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립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손목 자체가 몸 쪽에서부터 세우지 못해서 이제 잘못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립을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도 이 손목의 어떤 롤링이 조금 동원되지 않으면 좀 더 큰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이런 스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스윙 이런 스윙. 근데 이번에는 손목 한번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몸 쪽으로 조금 더 내 몸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가 자 손목 방향 봐볼게요. 그렇죠. 손목 입의 방향이 어떤가요? 이렇게 다시 몸 쪽으로 이 세워진 상태에서 몸 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내 몸 쪽으로 더 세웠다가 더 들어갔다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가도 다시 한 번 더 손목 방향은 내 몸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눕혀지는 거죠. 눕혀졌다가 나오고 또 눕혀졌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코킹이 많이 몸 쪽에서 이제 동원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서도 계속 스윙을 출발하는 거죠. 근데 스윙 크기를 좀 확장시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윙하는 분들 계세요. 그냥 적당히 자세만 잡고 이 손목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만 잡아보세요. 쭉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손목이 다시 몸 쪽으로 코킹돼서 회전해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손목이 롤링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다시 손목이 다시 몸 쪽으로 눕혀졌다가 몸 쪽으로 눕혀졌다가 나오게 되고 오버헤드 중에서도 다시 손목이 몸 쪽으로 눕혀졌다가 어떤 최대 코킹을 만들고 떨어지게 되고 자 이번에 봐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동작과 자세만 잡으면 야 스윙이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 관점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 손목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죠. 손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홀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또는 여기서 약간의 손목을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다시 몸 쪽으로 코킹이 동원돼서 안쪽에서부터 이 스윙이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 몸 쪽으로 코킹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오버헤드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자세 이렇게 잡으면 잘 되겠지. 여기까지 자세 잘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연습 많이 했나 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윙을 딱 보면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손목 관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거나 내 동작이 좀 불편하다 했을 때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립은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립이 몽둥이가 아닌지 또는 손목의 롤링이 되게 유연한지 이것도 많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손목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백스윙이 만들어지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손목 자 보시면 이렇게 스윙하는 분도 많으세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여기가? 여기가 손목 자세가 이렇게 편하게 좀 더 코킹이 동원돼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좀 더 내려가지 않죠. 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동작들은 이렇게 뭔가 하려다 말죠, 그죠?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를 치는데 이렇게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죠? 그렇죠. 손목이 몸 쪽으로 다시 세워졌다가, 그죠? 어떻게 보면 눕혀지는 거죠? 손목이 몸 쪽으로 눕혀졌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 쪽으로 다시 손목이 눕혀졌다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눕혀졌다가 나오고. 눕혀졌다가 나오고. 이런 동작이 손목 회전 중심, 제가 말하는 그런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몸 쪽에서 또 계속 회전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타쪽 앞에의 동작은 사실 손목이 좀 회전하는 게 본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젖혀졌다 나오고 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세만 보고 어설프게 따라하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런 손목 회전 중심의 스윙이 아니라 팔의 축을 갖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손목은 별로 안 움직여. 이런 빳빳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좀 아시겠죠? 보이나요 혹시? 그렇죠. 이렇게 언더 스윙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스윙을 따라하는데 막 모양을 그려. 막 나이키 모양을 그려서 예전에도 우리도 교육할 때 이 나이키 모양을 그려서 뭐 언더 스윙을 하라고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손목을 잘 이런 손목이 유연하게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나이키 모양을 그려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또 권유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다시 또 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손목이 어때 보이나요? 그렇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지금은요. 되게 편하게 움직이죠.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요. 뭐 젖혀지는 것 같으면서 정말 약하죠. 그죠? 손목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찍고 동작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 쪽으로 손목이 코킹되는, 몸 쪽으로 손목이 눕혀지는 그런 스윙들은 더 커지게 된다. 그게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오버헤드 스윙이죠. 오버헤드 가장 큰 스윙에서 손목이 확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던지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그래서 백핸드에서도 여러분들 임팩트 만드는 그 네 가지 한번 영상 공유 영상 올려드린 적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손목 구조는 첫 번째 이게 힌지 동작 이렇게 해서 제꼈다가 나오고 이게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몸 쪽으로 세워서 여기서부터 스윙이 손목이 회전돼서 나오고 그렇지. 젖혔다가 나오고 몸 쪽에서부터 회전돼서 나오고 바깥쪽이 있더라도 다시 몸 쪽에서 회전돼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더 이렇게 스윙 아크를 크게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던져지기 직전에는 몸 쪽에서 회전돼서 나오고, 몸 쪽에서 회전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을 사실 동호인분들 연습시켜보면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요 동작은 그래도 금방 따라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손목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 첫 번째, 요런 동작, 그죠? 헨지 동작. 두 번째는 몸 쪽에서부터 코킹돼서 회전돼서 나오는 동작. 요렇게. 세워서 들어가더라도 다시 눕혔다가 나오고, 아니면 처음부터 손목을 눕혀놓고 몸 쪽에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손목 구조와 가장 주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